뭔 아이패드? 아이패드 어디 놨어? 우리 아들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. 나와야지. 어. 찬소리는 히든 카드로 쓰자. 안녕하세요. 보부상의 찬솔 아빠. 보부상의 엉클 재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제가 또 방문하게 됐네요. 아, 근데 나 지난 방송이 네. 친구들이 보더니 올리지 말라. 저도 제 친구들이 아니, 네가 뭔데 그런 소리야. 근데 그러니까. 제 친구들이 야, 찬솔 아빠 누구야? 잘 튼다. 뭐 저희끼리 좀 알기 쉽지 않습니까? 이바구라고 하냐. 야, 이바구 잘 턴다. 잘 토신다. 그래서 한번 술 한 잔 한번 먹자고.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방송하자 우리 같이. 그래요, 그래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네. 오늘은 뭐 찬솔 아빠도 네. 뭐 알 수도 있고 뭐 전공이 아닌 뭐 마이크로닷 난리가 났죠. 도끼. 이게 결국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쵸. 시사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마이크로닷이나 도끼 부모가 잘못한 거 맞죠? 맞죠. 일단 돈을 빌려놓고 이제 안 갚았으니까. 네. 그 사실 저도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이렇게 뉴스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. 이제 하도 이슈가 되니까 잠깐 훑어봤어요. 네. 아 근데 나는 그 사실 그래요. 이 연좌제도 아니고. 네.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들이 굳이 받아야 자식들이 되나? 굳이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연예인들은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푸냐, 그쵸. 안 푸냐,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사실 뭐 이게 뭐 연예인이라서 이슈가 된 거지 뭐 일반인들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. 우리가 그쵸.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이제 어떤 인간적인 도리라는 측면에서 이건 좀 너무 심해서 한마디 조금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. 에이. 찬솔 아버지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. 아,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지라. 네네. 자, 근데 보세요. 아빠 엄마가 빚을 줬어. 응. 근데 내가 몰랐어.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만큼 빚을 줘갖고 상대방들이 굉장히 좀 큰 피해를 입었어. 그치. 근데 옛날 일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뭐 어머니가 뭐 예를 들면 파산 신고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일단 책임은 다 끝이 났어. 응.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만큼 성공을 했고 이만큼 이제 돈을 이제 많이 그 도끼 본인 말만 따나 일주일에 뭐 식대를 1,000만 원 쓴다는데 아, 그 정도예요? 수억 원 이상의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거 부모님 욕먹이기 싫어서라도 그냥 갚아주지 않나? 그러니까 아니 뭐 빚이 1,000만 원이야 근데 내 수중에 2,000이 있어 그럼 반이 나가는 거는 그치. 힘들 수가 있는데 내 재산이 20억 30억이야 아, 차가 무슨 뭐 롤스로이스부터 뭐 슈퍼카 뭐 몇 대씩 갖고 있더라고 많은데 좀 이걸 잘 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그게 아쉽더라고 내가 봤을 땐 자 봐봐요 뭐 아쉽고 자식을 떠나서 죄를 지은 건 팩트잖아요 근데 그쵸.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뭐 면책이 된 거는 맞는데 그 돈을 잃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. 아. 본인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며 평생을. 뭐 컨테이너 살고.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이제 성공해서 그거를 한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그 시절에 그 1,000만 원 이렇게 IMF도 시절 1,000만 원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? 그 거의 저는 한 3-4천 정도. 아, 더 되지. 한 5-6천 이상 돼. 아무튼 그 큰 돈을 어떤 친구를 믿고 이렇게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그로 인해서 또 그 집안이 피해를 많이 입었더만. 아 진짜? 아 많이 입었더라고 그걸로 인해서 막 무슨 뭐 병환도 생기고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일단 뭐 기사에 나온 내용들로는 뭐 그런데 그쵸 어쨌든 돈 문제는 사실 그쵸 힘들죠 예 네,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 본인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봤으면 그분들이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지를 알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저는 그냥 그리고 깔끔하게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을지언정 도덕적으로 그게 정리가 됐나요?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렇죠. 갚는 게 당연한 거라고. 근데 심지어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 그 뭐 무슨 핸드폰으로 찍었던 영상 같은데 그 인스타그램에 뭐 올렸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는데? 그 힙합 하는 나도 힙합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뭐 그 스웩 뭐 이런 거 하면서 야, 그까지 그 1,000만 원 뭐, 어? 내가 뭐 일주일 밥값밖에 안 되는 거, 나한테 진중 얘기하지, 뭐 하는 거야? 나한테 와갖고 얘기를 해서 내가 주든가 만든가 할 텐데, 뭐 이제 와서 뭐 방송 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?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. 근데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? 그거는 뭐, 대놓고 말하면
됐긴 해요. 아, 그 욕은 하지 마시고. 아, 근데 기분 나쁘죠. 어쨌든 기분, 나는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마치 나를 그지 마냥. 내가 그지는 내가 빌려준 사람인데 내가 그지게 됐어. 예.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럼 가서 뭐 돈을 정당하게 채권자로서 돈 줘 이게 아니라 가서 무슨 동냥하는 사람 동냥하듯이 그런 태도는 되게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저는 자세히 몰랐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빌려줘놓고 내가 마치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아들이 얼마나 밉겠어. 맞아. 근데 그 아들내미가 나한테 진짜 말하죠. 와 줄게. 줄게. 천만 줄게. 그거 뭐 껌값이야. 이러면 돌아버린 가만히 있겠어? 난 저 같으면 진짜 막 몽둥이 들고 쫓아가죠. 그러니까 풀내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지. 물론 이제 뭐 지금은 또 최근 나온 기사를 보니까 뭐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그럼 갚지 그냥 깔끔하게.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야 봐봐. 아니 내가 아니 그 어린 나이였을 건데 몰랐을 거 아니야. 그치. 엄마가 그런 식으로 비치고 막 모른다고. 그치. 근데 이 나이 돼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제 성공도 이뤘고 말 그대로 막 그 수많은 팬들 거느리고 이러고 사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. 그럼 나 같은 일이 있을 것 같아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이걸 몰랐네요. 제가 이걸 진즉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진작에 이걸 이런 것들 사과도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이만큼 이렇게 해드릴 텐데 그걸 내가 몰라서 너무 죄송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알았으니 그때 당시 뭐 얼마셨다고요? 그럼 예를 들면 천만 원이라고 한다. 그럼 이제 뭐 요즘 뭐 환산할 수 있잖아요. 얼마든지. 그렇죠. 뭐 얼추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대략 뭐 그동안에 이자랑 뭐랑 했더니 한 5, 6천 되네요. 제가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. 한 1억 쾌척을 하는 거지. 그러면 막말로 껌값인데 1억 쾌척하면 이거는 완전 스타덤에 올라가는 거야. 그치. 일거 양득이 아니라 일거 그냥 다득이야. 타오지. 아니 나 같아도 와 제 돈 멋있게 됐다. 쓴다. 멋있게 쓴다. 멋있게 쓴다. 뭐 허세 떨잖아 막. 나 롤스로이스가 있고 뭐가 있고 뭐에 가는데 돈을 또 그렇게 써. 얼마나 그러면, 아름다워. 그러면 이제 롤스로이스 뭐 또 샀어 했을 땐 박수 쳐줘. 돈 멋있게 쓴 애니까. 자 보세요. 이 이건 좀 여담인데 이거 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병헌 씨가 이 마다 타고 도끼 사태로 굉장히 반사 이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치. 아 이병헌 씨가 사실 조금 이제 모 스캔들 때문에 좀 이미지가 좀 굉장히 내려갔어요. 근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병헌 씨의 이제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밝혀졌는데 그래요. 이병헌 씨 아버님이 IMF 때 이병헌 씨 이제 초창기라고 해요. 네.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을 이제 크게 이제 스타트를 업을 하셨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IMF가 터진 겁니다. 우리가 지난 보부상의 실검살책 1편에서 잠깐 IMF 이야기했었는데 그렇죠. 그 IMF 때문에 이병헌 씨 아버님이 이제 무너지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충격 때문에 쓰러지셔가지고 일어나시질 못한 겁니다. 그 길로 이제 세상을 뜨셨어요. 자, 근데 그때 남기고 가신 빚이 한 10억여 원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. 신문 기사에. 그러면 그 자식이요 부모의 어떤 유산을 상속권을 포기를 하면 그 빚 같은 거가 나하고 전혀 무관해집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까지 그 10억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야. 상속 안 하면 돼. 포기하면 돼. 상속 포기하면 빚을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. 근데 이병헌 씨가 그 뭐야 아버님의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10억이라는 빚을 상속을 받은 겁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10억을 그렇죠. 마이너스 10억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10억을 갚기 위해서 뭐 밤무대도 뛰고 뭐 무슨 옛날에 뭐 뽀뽀뽀 같은 뭐 이런 탈바가지 쓰고 뭐 아르바이트 다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2, 3년 만에 그걸 이제 다 갚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출연했던 드라마가 뻥 터지고 뭐 하면서 이제 굉장한 이제 스타가 이제 되신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인성이 진짜 레벨이 다른 거예요. 생각해봐. 그때 당시에 이병헌 씨가 이렇게 막 대스타가 아니었어 지금처럼. 네. 그냥 방송국 그냥 어떻게 한번 출연해볼까 쭈구리. 뭐 쭈구리 이러고 다니던 입장인데도 그 빚을 다 상속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해가지고 다 갚았다는 거. 참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? 사람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쓰냐의 그러니까. 차이가 아니라 아까 천재가 말한 인성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 이병헌 빚을 받았다는 거는 그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채권자들에게 그렇죠. 어떻게든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렇죠. 뭐 의지도 의지고 제일 큰 거는 내 부모님의 명예를 내가 지키겠다. 그게 제일 큰 거 같아. 맞아, 내가 맞아. 봤을 때는. 근데 도끼가 했던 행동은 뭐 부모님의 명예를 지킨다거나 이거랑은 전혀 거리가 멀고 시정잡배가 그러니까 졸부 동네 졸부가 그렇죠. 졸부 돼가지고 그 어떤 뭐랄까 그 부모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거죠.
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뭐 그런 얘기 그래서 막 많아요. 이 보면은 뭐 무슨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뭐 하면서 이렇게 막 한참 뭐 욕 먹고 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갚았다고 하니까 뭐 마무리는 다 되긴 했는데 네. 그 과정이 좀 훈훈하지 않았다는 거. 굉장히 비호죠. 어, 비호가 아쉽습니다. 네. 어. 원래 노블레스 오블레제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아, 돈 멋있게 쓴 사람은 주위에서 박수 쳐줘요. 아, 그럼. 근데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되게 막 애매하게 쓰는 사람은 그냥 스크루지죠. 그렇죠. 네.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도끼 사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네. 근데 이게 재미있나요? 아, 뭐 재미라기보다는 뭐 네. 일반 이런 이슈에 대한 네. 소시민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네. 하는 뭐 그런 방송이죠. 영상이고. 알겠습니다. 뭐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재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기대해 주시고요. 아, 우리 또 엉클 재성이 사실 할 말이 많은데 네. 얘도 지금 막 숨기고 있어요. 겁나가지고. 네.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네. 정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나옵니다. 나중에 네. 약간 뭐 당 떨어지듯이 아, 그렇죠? 그때는 제가 이제 슬슬 이거 입 트면서 아, 시작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보다는 사실 이 친구 스토리가 대박입니다. 뭐 둘 다 비슷해요. 네.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뭐 일단 저희 보부생의 실검 산책 네. 실검 산책 네. 앞으로 뭐 소소한 재미로 네. 여러분께 진득하게 꾸준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보부상의 가장 주 목적은 뭐죠? 보부상은 물건을 파는 물건 파는 사람들이죠. 원래 홈쇼핑 방송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실검 산책이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병행하기로 했습니다. 뭐 맨날 물건 팔 수는 없잖아요. 물건이 없어요 사실. 네. 그래도 오박난로 잘 나가. 아, 잘 나와요. 지금 김보아의 오박난로 대박입니다. 뭐 저희가 지금은 약간 네. 삐끔 물건 네.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물건을 지금 팔고 있지만 네. 앞으로 지금 저희 쪽에 영상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만들거든요. 그랬더니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건 있을 때는 저희가 항상 공동구매를 통해서 네. 여러분께 이익을 봤다.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노력을 그렇죠. 하는 보부상의 찬솔아빠 보부상의 엉클 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까요? 뭐지? 문재인 정부 이대로 순항 중입니다. 난 너무 하고 싶어.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. 아 그래? 위험해. 국정원 전화 오나? 그럴지도 몰라.